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내아 의사 다크진입니다. 여러분들 다크초콜릿 좋아하시나요? 다크초콜릿의 이점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제가 진료하다 보면은 혈압 관리, 뭐 당뇨 관리, 뭐 콜레스테롤 관리, 심혈관 관리, 심근경색, 협심증 예방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설탕은 혈관의 사포 내지는 곡괭이 낫처럼 상처를 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많이 드시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와서 그거를 복구하려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구하러 오는 콜레스테롤과 칼슘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낮추면서 설탕을 먹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설탕을 줄이고 하얀 밀가루나 과당, 액상 과당, 과당이 사실 더 혈당을 빨리 올리거든요. 말씀드리면은 그럼 뭘 먹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빼면 뭘 먹어요라는 얘기가 제 귀에는 주로 드시는 게 이거구나라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드셔야 되는지 다 얘기는 못하지만 오늘은 다크 초콜릿과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 카카오는 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카카오는 입술을 많이 먹는데 거기서 약간의 그 천연 감미료나 설탕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다크 초콜릿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카카오는 이로운 이유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설탕이 없고 유기농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유기농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페놀이라는 거는 파이토케미칼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강력한 항산화제죠. 에피카테킨이라고 해서 세포의 DNA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세포막의 산화를 억제하고, LDL의 산화도 억제하고, 혈관을 보호하고, 바람도 억제하고. 그게 좋은 게 폴리페놀이죠. 검사 보면 유기농 검사만 해봐도 폴리페놀이 부족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다크초콜릿, 그 원료가 되는 카카오들이 좋은 폴리페놀의 원료라는 거죠.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도 카카오에 많은데,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 P라고도 하는데 콩이나 견과류, 곡류에도 있고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히스타민 이런 작용을 하니까 몸에서 굉장히 좋은, 그다음에 암 발병률도 줄여주고 그런 좋은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그러죠. 그 산화질소라고 하는데 이거 수치를 증가시켜주는데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죠. 그러니까 손발이 차거나 심혈관이 좀 좁아져 있거나 이런 분들은 카카오나 다크초콜릿을 활용하시면 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혈액이 잘안 돌고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왜냐면 혈관을 확장시켜주니까 그런 도움을 천연 음식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카카오의 건강성 이점을 갖다가 조금 더 순서를 매겨서 보면은,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그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높여주기 때문에 동맥의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관의 긴장도가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마그네슘이나 칼륨, 아연 이런 미네랄도 풍부하죠, 카카오에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식용 플라보노이드가 심혈관 기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2008년도에 나온 연구를, 논문을 보면은 혈관 내피층의 기능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혈관 내피층이 건강해진다라고 이미 연구가 돼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카카오나 카카오를 이용한 다크초콜릿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장점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올리고 LDL을 낮춘다. 특히 이제 산화된 LDL을 낮춥니다. LDL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산화가 돼야지 나쁜 건데 이 산화를 낮춰주죠. 이것도 이제 연구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2007년도에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 코코아 파우더에 폴리페놀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이게 LDL도 낮추고 HDL 높이고 산화도 줄이고 뭐 이런 결과가 도출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혈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게 좋은 뉴스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결과들이 큰 연구 결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맥의 내피가 손상받는 거를 막아주죠. 그래서 설탕을 좀 적은 카카오 닙스나 카카오나 다크초콜릿이 좋고요. 그래서 2006년도 논문에서 47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카카오 함유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추적 검사를 했더니, 혈압은 일단은 카카오를 드시는 분들은 더 떨어지고 15년 동안의 사망률도 더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압도 낮고 심혈관 질환도 사망률도 낮아진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심혈관에 굉장히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을 낮춰줘서 스트레스도 낮춰주고 우울한 감정도 좀 개선시켜주는 것도 카카오의 장점이고요. 이런 것도 연구가 돼 있는데, 스트레스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2시간 전에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은 다크초콜릿을 섭취할 집단이 섭취하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게 측정됐어요. 이때 섭취한 초콜릿은 코코아 함량이 한 72%, 50g당 에피카테킨 함량이 한 125mg 되는 그런 초콜릿을 섭취했죠.
2주간에 하루에 40g의 다크초콜릿을 섭취하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좀 감소가 되고 더욱 안정된 정신상태를 갖게 됐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설탕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그럼 다섯 번째로 특정한 암들의 발병 위험을 낮춰준다라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복부 비만, 내장 지방, 자꾸 찌는 살, 대사 증후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혈관에 상처 주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혈관을 도와줄 수 있는 당뇨 환자에도 좋은 그런 연구가 2017년에 이미 리뷰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카카오의 장점은 인지 능력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콜릿과 뇌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이게 카카오에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인지 능력과 인지 행동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 카카오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인 에피카테킨은 뇌의 기억력과 학습력에 관여하는 부분에 혈관 신생, 신경 재생 등에 기여를 하고 인간의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치매 발병을 낮출 수 있다라고 논문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운동 능력도 증진됩니다. 다크초콜릿을 섭취하면은 뛰거나 뭐 사이클링하는 라이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산소를 좀 더 적게 사용해도 근육을 움직일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이트록사이드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이고요. 이것도 이제 연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에게 좋은 뉴스인데 이거는 피부가 되게 촉촉해집니다. 카카오의 장점이 두 개 그룹으로 여성들을 나눈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326mg 정도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은 27mg 한 10분의 1도 안 줬어요. 이거를 12주간이니까 한 3개월 동안 비교를 해서 드렸는데 높은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한 그룹은 혈액량이 증가하고 피부 밀도, 두께감도 증가하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낮은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한 그룹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이런 카카오나 다크초콜릿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2006년도에 리뷰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장점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낮춘다.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폴리페놀이 풍부한 카카오가 만성염증을 감소시키고 그 외에도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한다. 이거 당연하겠죠. 설탕을 줄이고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 염증을 더 줄여주죠. 이런 것들도 2014년 논문으로 리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먹어야 되냐? 뭐를 먹어야 되냐? 뭐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닙스나 뭐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유기농과 설탕이 없는 것만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초콜릿은 권장하는 건 90에서 95, 99 정도로 다크 초콜릿을 권장하는데 좀 씁쓸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먹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회사로는 뭐 린트 초콜릿도 있고요. 릴스 초콜릿도 괜찮고 이거는 약간 스테비아로 단맛이 됐죠. 그 다음에 초코제로라는 제품도 있고 이 나한과도 천연감미료인데 그걸로 단맛을 냈고 특별한 유해 성분도 없고 설탕도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유기농 카카오 매스라든지 유기농 카카오 닙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런 효과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가 없는 건 없다. 그럼 뭘 먹어야 했을 때 답변을 오늘 카카오와 그걸 재료로 활용해서 만든 다크초콜릿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카카오와 다크초콜릿을 잘 활용하시면 건강하게 심혈관 관리, 암 예방, 피부 노화 예방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식단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